리프팅 짐은 어떤 곳인가요? 제가 상상하는 리프팅 짐은 뭐 그런 곳이죠. 그냥 파워렉이 많은 곳. And I always like powerlifting. Oh, really? Yeah. 오늘은 어디에 오셨는지 한번 리프팅 짐은 좀 뭐가 다르고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아쿠스틱스에 왔습니다. 어떻게 딱 햇빛이 드는 쪽으로 자리를 잡으셨나요? 모든 사람들이 쓰고 싶어하는 자리더라고요. 여기도 사실 헬리코 콤보렉이 두 개밖에 없어서 요걸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공간을 굉장히 넓게 쓰실 수 있나요? 뭐 지금 시간에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좀 마음대로 쓰는 경향이에요. 오늘은 여기에 고인물들이 없네요. 원래 항상 이 시간에 오면 엄청 무게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한 칸을 제가 자리를 잡으면은 이 한 칸이 다 저의 운동 영역이 되기 때문에 또 여기를 더 넓게 쓰는 게 장점이죠. 여기서는 가능하십니까? 그럼 여기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바닥이 다릅니다. 얘는 딱딱한 에버롤이 깔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면을 밀면은 더 힘이 좋게 밀립니다. 기록이 한 5kg 정도 올라가나요 그러면?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느낌이 좋아요. 더 안정적이고 일반 헬스장에 있는 바닥은 고무 매트라서 조금은 푹신해서 약간 물렁한 신발을 신고 있는다면 여기 딱딱한 신발을 신고 일본인에서 느끼는 거죠. 좀 거울이 없죠. 거울이 없는 게 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거울이 있으면 물론 공간이 더 넓어 보이기도 하고 뭐 자기 자세를 볼 수도 좋지만 사실 운동할 때 자기를 보고 하는 습관이 되게 좋지 않거든요. 거울이 강제적으로 없으니까 뭔가 조금 더 자세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나. 뭐 여기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한박대가 이렇게 곳곳에 좀 있더라고요. 자기의 자세를 체크하고 자기의 자세를 찍는 게 이상하지 않는 분위기. 사람들이 다 자연스럽게 통합대를 쓰고 자기 자세를 찍고 체크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런 문화가 또 있구나 라고 느끼면서 신기했습니다. 뭔가 저 오늘 약간 쾅쾅쾅쾅 하는 거 찍고 싶어서 왔는데 너무 조용해가지고 지금 저녁에 오실 때 그러니까요. 또 저녁 살 너무 많아. 촬영도 네. 힘들고 적당히 마는 게 좋았는데 좋았는데 오늘 너무 관장님 오시는 거 아 관장님 두 분이 계셨네.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 지금 저 꽂은 게 한 180kg 되거든요. 저 정도면 쳐다봐 아무도 그렇게 쳐다봐도 좋다. 저 정도는 여기서 애기 예쁘게 가요. 그때 180으로 5개인가 했었는데 그땐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잖아요. 지금 이제 190kg거든요. 이걸 한번 들어보고 컨디션이 좋으면은 200kg로 3개 하는 게 목표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197.5로 3개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쪽 미술기부를 지금부터 차야겠네. 지금도 미술기부를 차고 계신데요? 네. 아 얘는 보온요?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저한테 크기도 하고 아 진짜로? 진짜 얘는 저한테 큰 거예요. 가볍죠? 네. 200kg로 가겠습니다. 사실 저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엄마 도와줄 수 있습니까? 네, 도와드릴게요. 이거 폐기할 건데 실패할 수도 있어가지고. 네. 하나. 둘. 리프팅 중에 장점 더 달라고 도와줍니다. 관장님이 도와주세요. 네, 관장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만해야지.
잘했어 잘했어. 제가 관찰한 결과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제 몇 세트 사이에 저처럼 이렇게 휴대폰을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걸 다 대부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뭐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분위기가 아 체계적이다랄까? 되게 그런 모습이 저는 보기 좋더라고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기록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하시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200kg로 사실 9가 타겟팅이었는데 한 8.5로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사실 무겁지 않았거든요. 8.5라고 적어놓고 기분 좋게 끝내면 됩니다. 이건 제 마음대로 적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봤을 때 리프팅 기능이 좀 단점인데 초보자들이 쉽게 그냥 워크인해서 들어왔다가 등록하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분위기가 험상궂어야 되나? 여기 보면 막 트레드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지? 이런 생각부터 좀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신규 유입이 쉽지만 않다. I'm an engineer. I'm in Korea for 5 months and I've always liked powerlifting. Oh, really? Yes. But I've never, this is my first time at the powerlifting gym. Oh, really? I'm so excited. Oh, so what is the reason for you to register powerlifting gym, not the commercial gym? I'm kind of a nerdy gym girl. I really love powerlifting. Oh, really? So I'm getting some coaching here now. Oh. So I hope I can find out all the mistakes I'm making so I can make some good progress. Oh, thank you. Thanks for your interview. Okay. See ya. Thank you. Yeah, you have a good day. You too. Oh, nice try. 누군가의 소유인지 모른 정체 모를 암모니아가 있습니다. 이걸 맞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그 헬리코 경기용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는 암바닥으로 되어 있고 위에 카펫에 깔려 있어가지고 밟아 보면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드리프트하면 플라시보긴 하지만 한 5kg도 늘리거든요. 훨씬 잘 늘려요 바닥이 딱딱해가지고. 여기는 헬리코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거 사고 싶습니다. 헬리코 대표님 보고 계신가요? 하나 주십시오. 리프팅 짐의 좋은 문화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같이 운동할 수 있다? 선생님 어때요?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도 좀 같이 권장을 드리는데 네. 어려워서 매칭을 해드립니다. 아 그래요? 저녁 시간에 오면 분위기가 어때요? 막 근데 사람 많잖아요. 쓰고 싶은 게 동일하니까 같이 하는 사람 아니면 정말 오래 기다리는 사람. 근데 일반 헬스장에 비해서 좀 서로끼리 알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건 훨씬 가깝죠. 그렇죠. 훨씬 가깝죠. 네네. 그게 좋더라고요. 그냥 다 인사하고 서로. 그리고 서로 무슨 운동 하는지 운동 비법 다 공유하고 운동에 대한 철학들을 나누고 토론을 많이 하고 삼두에 힘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삼두. 아무튼. 근데 수정하면 좀 약간. 완전 아래 단계를 풀고 있는데 그것도 되게 좋아. 거의 일요일 같이. 윤 관장님이랑 되게 말씀을 많이 나누시던데. 운동 얘기했어요. 운동 얘기. 이제 막 운동 얘기도 하고. 또 대표님도 저랑 백그라운드가 좀 비슷하시거든요. 백그라운드가 비슷해서 왜 이런 거 하고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결국에는 사람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행복한 게 아닌가. 아 저는 김포 살아서 네, 라운지에 대 82.5 잘 하시죠. 네 수고하셨죠. 네 잘 하시죠. 네네 빨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프팅 짐은 어떻게 다를까 라고 하면서 리프팅 짐 와서 체험을 해봤는데요. 헬스장마다 문화가 다르겠지만 제가 온 닥터 스트렝스는 그 문화가 매우 좋아 보였으며 저는 여기를 그래서 등록했습니다. 저를 보고 싶으면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여기 오시면 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 안녕! 이거 보면 또 신기한 거 많거든요.
일단 이런 감성 있는 주얼 원판. 그렇지? 쨍쨍쨍거리죠. 주얼이네? 네, 요런 감성을 리프팅에 넣어 줘. 쨍그랑 요런 느낌. 셀프 뒷바라 해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상체의 요구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바벨도 있네요. 여기 뭐 있을 거 다 있습니다. 딥스도 할 수 있게 해놨고 얘는 뭐 이렇게 허리에 가만 가지고 이렇게 입고 조그맣게 데드리프트 플랫폼도 깔려있고 이건 뭐 덤벨이에요. 50kg까지 이렇게 무기가 되어 있고 전 요거 정확하게 이름을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 이런 거거든요. 손에 끼고 할 수 있는데 좀 잡기 편한 이런 것도 있고 그냥 이런 거는 진짜 아무 데서나 보기 힘든 건데 우와 진짜 크다. 이런 거는 뭐 그런 거거든요. 리버스 하이퍼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다리를 걸고 다리를 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후면 살습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있고 아무튼 뭐 굉장히 좋죠. 저도 그래서 보자마자 바로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천국이네, 천국. 근데 이런 데가 대한민국에 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흔하진 않죠. 아무래도 수익성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생각보다 이런 게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뭐 헬스장에 기구가 많진 않아도 사실 들어가는 거는 비슷할 거예요. 왜냐면 이런 지금 바벨 하나만 해도 일반 헬스장의 바벨은 뭐 20만원에서 50만원 선이라면 얘네들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선이거든요. 두 배로 바벨이 비싸요. 그리고 원판들도 두 배로 비쌀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모로 비싼 헬스장? 층간소음 때문에 막 요걸 빨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란 건데 이게 엄청 비싸요. 상상 초월.